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2022 비롤 위마즈와 최재동 선수의 32강전 경기 첫 번째 세트 최재동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빨간 공 일목적구로 뒤돌리기 5 쿠션입니다. 자, 16강 진출과 넘어서 악연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앞돌리기로 가네요. 그러네요. 자, 이 두께에 자신이 없지 않으면 이 앞돌리기를 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와, 가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네. 득점 연결시킵니다. 앞서 두 번의 경기에선 졌지만, 자, 뭐든지 3세판 아닙니까? 세 그렇죠. 번째는 계속 졌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길 때가 됐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순항을 예고하는 듯한 초구 성공 최재동 선수입니다. 1대 0. 옆돌리기 갑니다. 이거 자, 좀 조금 더, 길어요. 네. 길어지면서 빨간 공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혜정 선수가 1962년생이에요. 이제 60줄에 접어들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같은 경기력은 조금 보이지가 않네요. 자, 옆돌리기 한번 시도했던 장면이었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길게 진행이 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번엔 비롤 위마즈의 첫 번째 이닝입니다. 만나보시죠. 빨간 공 앞돌리기로 당구시전 쪽으로 바로 두꺼운 두께로 끌었는데, 네, 워낙 기울기가 좀 심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꺾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비롤 위마즈는 첫 번째 이닝 공타로 물러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 네. 그 국제대회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한 무렵이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챔피언 그 구도를 보면 황득기 선수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우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슈를 몰았던 김경률 선수가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예. 그 사이 중간에 김경률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황득기 선수와 김경률 선수 사이에 그때 이제 한국 챔피언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 최재동 선수예요. 그래서 최재동 선수가 각종 국제대회 월드컵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꽤 좋은 성적을 낼때 비롤 이마즈 선수는 아직 명함도 내밀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아, 그랬더니 이제 비롤 위마즈 선수가 더 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최재동 선수를 상대로 PBA 무대에서 두 번이나 두 경기 모두 다 승리를 거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내공이 빨리 빠져나오면서 키스를 뺐죠. 좋습니다. 완벽하게 네.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2연속 득점 최재동. 초반 분위기 일단 나쁘지 않은 최재동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깔끔하게 득점 연결을 시키는 득점 장면입니다. 끌림이 좀 부족했죠. 그러네요. 네. 안쪽으로 한번 옆돌리기를 시도했었던 최재동 선수였고요. 두점 올리고 돌아갑니다. 자, 일단 스코어 3대 0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안쪽 좁은 공간으로 옆돌리기를 선택했던 최재동 선수였고요. 네,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선회전만 가지고 한번 타격을 해봤습니다만 끌림이 좀 부족했고요. 자, 부드러운 스트로크 뱅크샷입니다. 흰공 맞고 정확하네요. 빨간 네. 공까지 움직입니다. 뱅크샷 득점. 32강전 첫 득점은 뱅크샷으로 가져가는 비롤 위마즈. 비롤 이마즈 선수가 아주 복장도 남다릅니다. 바지 색깔이 아주 화려하죠. 예, 그러네요. 어떤 무늬인가요? 뭐 밀리터리 룩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뜻 보면 집에서 입는 잠옷바지 같아요. 보통 냉장고 바지라고 네, 하죠. 예. 그렇죠. 자, 비껴치기 형태로. 자, 올라갑니다. 네. 자, 뱅크샷 득점 이후에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비롤 위마즈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3대 3 동점. 네, 아주 정확한 비껴치기 득점.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시즌 첫 해부터 지금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BBA 프로당구인데 이 비롤 이마즈 선수는 첫 해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해 이제 그 프로 개막전이었죠. 파나소닉 오픈에서 8강에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이 별로 나오질 않았고 두 번째 시즌에는 이제 3위 입상을 한번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16강만 3번 입상을 했었죠. 드디어 올 시즌에 우승을 한번 하면서 제대로 본인의 이제 폼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3차 투어 대회에서 32강전 최재동 선수와의 경기 승리를 토대로 뭐 은고 선수, 8강에서 마르티네스, 4강 쿠드롱, 결승에서 김재근 선수를 상대로 모두 꺾고 우승의 주인공이었던 위마지 선수입니다. 자, 강하게 밀어서 자, 밀어치기 자, 진행이 될까요? 방향은 얼추 지금 자, 힘 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아우. 괜찮습니다. 네. 정확하게 득점 연결시키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아, 약간 빗각으로 밀렸는데요. 네. 그래도 전진회전력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습니다. 곧 쓸 것 같이 갔지만 계속 꾸역꾸역 굴러가네요. 예. 자, 대회전으로 가네요. 앞돌리기 크게 버쿠션 장쿠션 맞고 네. 예. 노란공까지 맞추는데 성공시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하이런 9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재동 선수고요. 이번 대회에서의 하이런은 8점. 최재동 선수가 이제 서울연맹 소속으로 처음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원도 쪽의 지역 뭐 원주나 제천 또 이 지금 하이원 리조트 근처에 있는 태백에서도 어느 정도 또 당구장도 운영을 하면서 생활을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강원도 쪽에서 좀 유명한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옆돌리기였었는데 순간 실수를 하고 나서 이마를 이렇게 탁 치는 네. 모습도 있었던 당점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완쿠션 네. 이후에 투쿠션으로 가는 중간이 약간 휘어지면서 퍼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했던 최재동 선수였습니다. 네,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공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컸던 거죠. 자, 이번엔 앞돌리기 비롤 위마즈 포쿠션으로 갑니다. 득점 최재동 선수가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면 또 침착하게 하나 둘씩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는 비롤 위마즈입니다. 네. 자, 이번 시즌에 이제 다섯 번째 대회인데 그간 이제 네 명의 서로 다른 선수들이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네 명이 아직까지 32강전에 다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 올 시즌에 두 번의 우승을 하는 선수가 이번 대회에 탄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또 굉장히 좀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 키스 완벽하게 빼내면서 득점까지 가져가는 위마즈입니다. 그 네 명의 선수가 바로 이 비롤 위마즈 선수 포함해서 스페인의 마르티네스, 사파타. 그리고 한국의 조재호 선수 이렇게 네 명입니다. 또 이제 그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게 이제 영원한 챔피언 후보라고 불릴 수 있는 쿠드롱 선수, 또 뭐 카시토코사스, 강동국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초반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더욱 더 우승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아, 이번에 타격이 좀 강했어요.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쿠드롱과 레펜스는 128강에서 탈락을 했고 강동궁은 어제 64강전에서 안기타 선수에게 발목을 잡혔잖아요. 네. 어제 저희가 또 중계방송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쿠드롱 선수와 강동궁 선수가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경기를 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전을 1세트를 땄습니다만 3세트, 4세트를 연거푸 뺏기면서 또 이제 승부치기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렇죠. 거의 뭐 비슷한 패턴으로 좀 불길한 기운이 감지됐던 어제 경기였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동 선수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좀 멀기 때문에 네. 오픈 브릿지. 브릿지가 굉장히 불편하죠.
살짝 끌어주는. 자, 기스 뺐고. 자, 기스 빠져나갔고 완벽하게 좋습니다. 네.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균형을 깨면서 한 걸음 앞서가기 시작하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스코어 6-5. 자, 일목적구의 움직임과 내공의 속도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교차돼서 기스가 빠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시도가 가능했던 거고요. 네. 아주 간발의 차이로 기스가 빠졌지만. 그렇네요. 저것이 다 계산된 플레이입니다. 자, 더블 쿠션. 아, 좋은데요. 아, 네. 네. 흐름 이어갑니다. 연속 득점 뽑아내고 있습니다. 점수 7-5. 그리고 이제 공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지금 완벽한 분위기, 흐름, 감각 초반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자, 노란 공과 빨간 공 붙어있는 배치인데요. 뱅크샷 조준하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뱅크샷. 네, 정확하게 네.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시절을 풍미했던 선수가 다시 요즘 이제 프로 쪽에 전념을 하면서 크게 성적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잠깐 제가 이제 최재동 선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아, 그렇게 입상도 많이 하고 하다가 여기 나와서 매일 그렇게 일찍 지면 조금 좀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 즐기로 나오는 거지 성적을 연연하지는 않는다. 아, 이런 네. 대회 참여를 하는 것만 해도 예. 굉장히 자기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김영철 위원이 최재동 선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옆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당구 대회를 나가면서 정말 살아있음을 느낀다. 네, 그렇죠. 이런 말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0 나이가 됐다 보니까 인생 후반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이제 승패를 떠나서 즐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단골을 칠 수 있으면 더한 행복이 없겠죠. 그렇죠. 자, 6점 몰아치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스코어 11-5. 두 선수의 간격은 6점 차. 사실 최재동 선수가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은 32강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3차 투어 바로 위마지 선수에게 패배했던 그 대회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챔피언까지 했던 선수가 최고 성적이 32강 그러면 좀 창피한 그런 생각도 들 법도 한데 네. 이미 이제 완숙의 경지에 접어들고 승패를 떠난 그런 상태의 최재동 선수예요. 그렇죠. 또 항상 후배들을 챙기고 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당구 생활을 영위했던 그 당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위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자, 이제는 바짝 따라가야 하는 비룰 위마치입니다. 네 번째 이닝 확인하시죠. 자, 강한 타격으로 빨간 공을 뒤돌리기로 가죠. 강하게 좋습니다. 감각적인 네. 득점을 선보이는 위마치입니다. 파이팅이 아주 살아 있어요. 자, 일단 한 점 추가. 간격은 5점 차. 스코어 11-6. 아, 정말 총알처럼 빠르게 쐈던 그런 샷이었는데 정확하게 흰 공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찬스를 또 만들었죠. 뒤돌리기 5 쿠션입니다. 계속해서 포지션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치인데 뒤돌리기. 네. 득점. 연속 득점. 이어가는 비롤 위마즈.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최재동 선수가 또 6점 몰아쳤기 때문에 흐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짝 이제 지금 뒤돌리기 같은 경우는 키스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회전 앞돌리기를 시도를 했는데 약간 길었네요. 그러네요. 자, 선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점에 만족하는 미롤 위마지입니다. 이제 공을 배치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라인을 찾아내는 그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통 뭐 당구인들은 뭐 초이스한다, 뭐 네. 공을 선구안이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저런 선구안은 참 참고할 만하죠. 자, 곧바로 최재동 선수에게 턴이 넘어옵니다. 자, 빗겨치기. 아, 두꺼웠나요? 두꺼웠어요. 네. 아, 처음으로 공타를 기록하네요. 그러네요. 다섯 번째 이닝, 이번 경기 자신의 첫 번째 공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도 상당히 좀 아쉬워했던 예, 최재동 선수였습니다. 자, 참 저런 건 안 빼던 선수였거든요. 예. 장장단 코스로 올렸습니다. 아, 네, 일단 부드러운 스트로크. 빨간 공 옆에 일단 갖다 놓고 있는 위마지입니다. 득점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수비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굉장히 뭐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두 개째 기록하는 위마즈, 뱅크샷 준비하는 최재동. 자, 길게 대회전으로 뱅크샷. 자, 코스가 나쁘지 않죠? 코스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완벽하게 뱅크샷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최재동 선수 좋습니다. 진짜 완전히 지금 살아난 폼 보여주고 있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잘 태웠어요. 네. 계속 뱅크샷. 뱅크샷 두 개로 세트를 마무리하네요. 자, 이렇게 15점의 고지 먼저 선점하는 최재동 선수입니다. 진짜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자, 분리를 많이 시키면 투 쿠션으로 직접 맞을 수 있지만 네. 자, 당점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부드럽게 쳐줬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수는 15대 7 만들어내면서 최재동 선수가 1세트는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